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014학년도 수학 A형 현재 해설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학생들이 많이 기다렸고 또한 걱정도 많이 하면서 아마 첫 번째 맞이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설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1번부터 15번까지는 좀 비교적 괜찮았으나 16번 넘어가면 아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어서 군데군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어떤 총평은 선생님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따로 한번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문제 풀이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1번 문제 나오는데, 1번 문제는 워낙 우리가 많이 보던 문제죠. 4의 2분의 1승하고 27의 3분의 1승 나왔는데, 요거 얼마냐 설명돼 있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2의 제곱에 2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3의 3승에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얼마 나온다? 2 곱하기 3인 정답은 6이다. 값을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렬 문제였어요. 행렬 문제를 보시면 A가 얼마 나왔냐면 1, 2, 0, 3이 나왔어요. 1, 2, 0, 3.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행렬이 뭐냐 설명했더니, B라는 것은 0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하고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a-b가 뭐니? 라는 단순 기초 연산 문제 나왔죠? 간단하게 두배 해주시면 2, 4, 0, 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빼주신다면 0, 마이너스 1, 2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2 빼기 0은 간단히 2가 나올 거고, 4 빼기 1은 현재 5가 나올 겁니다. 0 빼기 2는 마이너스이고, 6 빼기 2는 4다. 깔끔하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전체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합은 바로 9다.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중에서도 지수꼴에 관련된 기초연산 문제였습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서 많이 여유를 가졌을 거라 생각하는 시험인데요. 현재 보시면 7의 n승 나왔고, 현재 여기는 5 곱하기 7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 나와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지수를 항상 일치를 먼저 시켜주세요. 그래서 7의 n승. 여기는 하나 내려보내니까 7의 n승 곱하기 7 내려가니까 7호 35. 플러스 3이다. 그러면 분모의 지수 중에서 미수가 제일 큰 수로 나눠준다면 7의 n승 나왔으니까 여기는 1 나오고요. 여기는 35.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7분의 1의 n승이다.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요 값은 얼마 된다? 0 되면서 전체 값은 35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요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그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점들이 콕 찍혀 있는데, 만약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과정이 두 가지죠. 현재 보시면 모든 행렬의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 나오는 행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죠. 행의 성분이라는 것은 결국 한 꼭지점에서 다른 선으로 연결된 선의 개수입니다. 연결된 선의 개수.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얘 같은 경우 연결된 게몇 개야? 두 개죠? 차수라고 하는데 두 개. 여기는 몇개 나왔냐면 세 개. 여기는 몇 개? 세 개. 여기는 몇 개? 네 개. 여기는 두 개. 그래서 3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총몇개 나온다? 두 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요게 좀 어렵다, 나는 좀 이런 부분이 당황스럽더라 하신 분들은 바로 옆에서 행렬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편하게 어떻게 만드시냐면 살짝 옮겨볼까요? 자, 옮겨가면은 현재 이렇게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점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그림. 그리고 꼭점을 잡아서 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현재 여기가 간단하게 얼마 잡냐면 1값, 2값, 3값, 그 다음에 4값, 5값을 잡아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주고요. 행렬의 틀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총 5개씩 해서 총몇 개가 생기냐면 25개의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현재 여기 왼쪽에 있는 라인은 쉽게 말하면 출발점이 되는 거야. 여기 점은 뭐 된다? 출발점. 그러면 1에서 연결되는 게 누구야? 2하고 5가 연결되고 나머지는 0 나온다. 설명하시면 되겠죠. 2하고 연결되는 건 1과 5와 3이니까 1, 4, 5에다가 현재 1을 적어주시고 나머지 0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3이라는 값에 연결되는 게 2, 4, 5니까 2, 4, 5. 그쵸? 3은 2, 4, 5. 나머지 0, 0 적어주시고요. 4라는 것에 연결된 것은 3하고 5밖에 없으니까 3하고 5에다가 1, 1 적어주시고 나머지 0 적어주시고. 5는 연결되는 게 1, 2, 3, 4니까 1, 2, 그 다음에 얼마 나오죠? 3, 4.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성분 자체가 얼마 나옵니까? 성분 자체가 현재 여기는 2가 나왔고, 여기는 얼마 나온다? 3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3 나왔고, 여기는 얼마 나온다? 2가 나왔고, 여기도 얼마 나온다? 4가 나온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돼서 행이 성분의 전체적인 성분의 총합이 현재 3 나오는 것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럼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 꼭지점에서 다른 손으로 연결되는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왼쪽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왼쪽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처럼 현재 행렬의 값을 표현해가지고 뭐 한다? 자기가 하나하나 3분을 다 구해주신 방법이 있으니까 둘 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만큼 자신이 없다면, 현재 오른쪽 것을 좀 알고 있다면 바로 왼쪽 방식으로 문제를 간결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살짝 볼 텐데, 5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5번 문제에서 뭐라 물어봤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로그 얼마 나왔냐면 5에 6 루트 10, 6 마이너스 루트 11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그 5에 6 플러스 루트 11 나왔어요. 자, 로그 연산 아시죠? 바로 로그끼리 합을 하면 안에서 곱이 된다는 사실이죠. 정리하시면 로그 5에 6 마이너스 루트 11과 6 플러스 루트 10이니까 곱해주시면 36 마이너스 11 나올 테고, 정리하시면 얼마 나온다? 로그 5에 25가 나온다. 자,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얼마 나온다? 2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문제 푸시면 1번부터 5번까지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 그쵸?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면서 아마 1번부터 5번까지는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6번부터 이어집니다.